원래 엄마는 처음에 원래 남편이 있잖아. 응? 그 집 조상들이 같이 엄마랑 치고 들어오는 거야. 응? 그럼 그 집 자식은 안 봐, 얘? 응. 그냥 다 끊었어. 네네. 응? 그리고 여기서 애를 낳고 싶은 거잖아. 네네. 응? 그러려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놔야 되는 거야. 왜? 초혼의 자식이 있잖아. 응? 그럼 조상이 나를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. 그러면 그 집 조상이 엄마가 이쁘겠어? 내가 아무리 내가 자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을 했어. 그러면 팔은 아들로 굳게 돼 있어. 엄마도 마찬가지야. 내 새끼가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잖아. 귀신은도 마찬가지야. 그게 꼴사나 온 거야. 그리고 이 아빠 만나서 응? 엄마가 애가 들어섰다 지워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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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. 그래서 세네 번 안 지워졌어? 한 세 번? 세 번 정도 유산이 된 것 같아. 왜냐면 착상한데. 근데 아, 이 애기 집에서 내가 거기서 자꾸 떨어치는 거 위에서. 보라 이거지. 엄마 보라. 근데 둘 사이에선 자식 하나는 있어.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긴 한데 없어도 되나요? 나이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. 안 날라도 되지. 근데 아빠를 위해서는 그래도 하나는 놔줘야 되지 않아? 항상 그 생각으로 몇 년 한 거거든요. 그리고 엄마 내 애잖아. 엄마 내 친척에서는 자꾸 심부름 무당된다는 게 아니야. 저게 자꾸 나한테 오면은 안창 때문에 내가 몸이 무겁단 말이야 자꾸. 그리고 한 번씩 머리 이렇게 안 아파요? 머리요? 응. 뒤도 여기서부터 안 땡겨? 괜찮은데 아직. 아직은 괜찮아. 네. 어지럽고 그럴 때 없어? 네 괜찮아. 무섭게 그러세요? 무서운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 아까 엄마 딱 들어오니까 원 남편에서 저렇게 조상이 따라 들어오고 자식이 같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처음에 이 사람을 떴는데 내 원 남편이 아니라고 했거든. 응? 그러니까 내 팔자가 센 거야. 응? 그리고 엄마 성격이 강해. 그런 생각 안 들어? 그런 생각 들어요. 응? 이 화가 참아져? 엄마를 딱 그냥 엄마 보면 안 나는 게 나아. 근데 이 집을 보면 하나가 있어야 된다 자꾸 그래. 그러면은 의학적인 도움을 계속 받는 게 좋은 거예요? 받는 것도 중요해. 그렇지만 엄마네 원 뿌리를 잘 달래줘야 돼. 원 첫 번째 남편의 조상을 잘 달래줘야 돼. 거기서 등지고 화가 나 있으니까. 그랬잖아. 원래 엄마 사주에도 일부 종사는 못해. 응? 지금 같이 살면 뭐 우울증에 못 살걸? 근데 누구 하나 서로가 잘못했다 자꾸 그래. 엄마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. 안 그래? 네. 그래서 자식은 들어오긴 들어와죠. 근데 올보다 어떻게 보면 내년 빠르면 올해 동짓달도 있긴 한데 이거 너무 약하대. 엄마 같은 경우 이제 정월에. 음력 1월 달에 몇 달을 준비하는 게 나아. 두 번만 더 해보자 그래. 하기 전에는 저분들은 잘 달래줘. 원 남편네 시집, 시댁들이. 거기서 그러잖아. 너 화해할 수 있어? 물어보잖아. 못 둔다는 거야 그거를. 내 새끼 버렸다 이거지. 응? 내 손주 새끼 버렸다 이거지.
신랑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아빠? 그런 게 알 수 있을까요? 올해는 안 움직이는 게 낫대. 근데 아빠는 사주에는 큰 사업하고 뭐 큰 동업하고 뭐 그런 건 없어. 근데 기술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없대. 기술? 응? 무슨 운전이든지. 그럼 평생 어떻게? 지금 그냥 한 회사 20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다른 데서 제의가 들어와서 스카우트.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보다는 만약 빠르면 이제 근데 가도 아빠는 성격은 고다 일은 잘해. 근데 항상 누구한테 시기는 들어와. 왜 표정 관리가 안 된대. 그 성실하다는 소리는 들어. 근데 꼭 두세 명의 시기가 들어와 아빠한테. 그럼 그 꼴을 또 못 봐 아빠가. 열심히 해서 올라가긴 올라가. 근데 아빠는 사업 운은 없어. 변동은 주지만 변동해도 아빠 6개월 고비는 잘 넘어야 된다 그래. 움직여놨다가. 안 그러면 거기서 6개월 안에 잘못하면 내가 내려올 수도 있어 또. 저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애기만 준비해야 될까요? 아직까지 내년까지는 좀만 해주고 이제 그때도 진짜 안 되면 그때는 이제 포기하래. 그리고 엄마는 이제 물이나 사주에 물이나 토가 있어. 물이나 토? 부동산을 배우든지 부동산 같은 거 배워도 좋아. 아니면 커피가 됐든지 의류도 있어. 사람 상대하고 움직이라는 거. 1년만 조금 더 고생 좀 하자 그래. 그러면 조금 빚보기 편하다 그래. 근데 자꾸 미련이 가져지면 안 돼. 이제 1년 동안 해서 안 되면 이제 없는 거야 이제. 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거든요. 아빠가 아직 안 내려져. 아빠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. 근데 마음속에 있잖아. 엄마 보면은 힘들어 보이잖아. 둘만 살아도 잘 살고 싶다고 하잖아. 행복하다고 하고. 근데 사람이나 이제 조금 더 들고 움직이다 보면 괜히 또 그런 게 또 걸려. 그래서 엄마도 아직 미련은 다 버리지 못했어. 그거야 항상 있죠. 항상 네? 있는데 나이가 이제 46이니까 자신 있어. 얘가 한 6년 하니까. 힘들죠. 왜냐면 어머니도 올 봄에 계속 병간호 해드렸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조금 편해졌을까 해볼까 하는데 너무 겁나는 거죠. 원래 예. 한 해만 더 해보자 그래. 또 내년 되면 이제 47이잖아. 네, 또 성주운도 들면 중년 성주에 자식운이 들어올 수 있어. 내년에는 좀 좋으려나요? 좋으니까 뭐 없잖아. 그렇다고 두 분이 살면서 나쁜 건 없었어. 안 그래요? 엄마 말대로 자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. 근데 왜 세 번이나 있어요? 사주팔자 그래서 세다는 그만큼. 그다음에 또 내가 50 하나에 고비가 오는 거예요. 왜요? 그냥 그런 거예요? 이제 그 고비를 넘어와야 돼. 뭐 엄마도 처음부터 뭐 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 살라고 그랬지. 그 마음 아니었어? 이제 그렇게 안 되듯이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. 1년만 더 움직여보고 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이제는 없어. 이제 그만하래. 힘드니까.
잘해서 자식 하나만 낳아 할 수 있어. 하나는 있어 보여. 예, 몇 군데를 다녀봤거든요. 다들 있다고도 하고 하는데 쉽지 않아. 근데 나잖아. 저서 오는 게 있어. 보이지 않는다. 자 처음에 들어오자고 그랬잖아. 저기서 해갈 놓으면 엄마도 힘든 거예요. 이거는 아무리 저기 정밀검사에도 안 나와. 귀신은 엑스레이 안 찍혀. 네. 그래서 요즘 아이 생각 안 하려고 이제 병원 다니기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산도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레저도 하고 친구들도 좀 많이 만나고 또 엄마 돌아가신 지도 좀 되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도 친구들하고 좀 많이 어울리고는 있거든요. 근데 또 마음의 허전함이 엄마 아직도 많아. 집에만 있기에는 또 답답하고. 그래서 그거 뭘 배워봐요. 아 남편도 걱정인데 남편도 이직도 걱정. 근데 이직해서 지금도 자리 나쁜 거 아니란 말이야. 근데 굳이 옮겨서 또 고생할 바 있냐 그래. 연봉 차이죠. 남자들 다. 그러잖아. 좀 더 벌려다가 그냥 공짜로 주겠어? 그렇죠. 조금 편한 게 낫지 않을까? 여기서도 힘들지만 어디 간다고 아빠 사주에 그냥 편하게 남들만 부리고 살지는 못해. 왜냐면 성격이 곧단 말이야 아빠가. 그 고생은 어디 가서든 하는 게. 우리는 옮기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움직여서 좀 덜 벌고 조금 어디 가서 스트레스는 많다 그래. 그런 것만 잘 생각하고 자식 하나 좀 가졌으면 좋겠어. 막. 그럼 조금 이 마음의 위안이 삶아질 것 같아. 한 번만 더 도전해. 두 번이 더 어쨌다. 두 번만 더 도전하고 도전하기 전에 우리가 볼 때는 엄마는 원부리에서 원시댁에서 자꾸 끊어놓으니까 원시댁을 잘 풀어줘 하는 미운이 고운이 해도 내 새끼를 낳은 집안이야. 그게 제일 원인이었어. 잘 생각해 보시면 네, 고맙습니다. 아시죠? 네. 네.